2020년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천남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첼리스트 커플의 음성 녹취 제보. 더탐사 소속 강진구는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질문 일주일 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0차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네. 문제는 강진구 씨가 연단에 오르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자신의 더탐사와 열린공감TV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두 건의 가처분 소송, 의결권 금지 가처분,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된 영문인가 거센 항의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열린공감TV 법인 대표였던 정 PD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미국 출장 중 자신이 만든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영입한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김두일, 심혁 등으로부터 느닷없는 기습 새벽 방송을 통해 인격 말살과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생방송을 60여만 명이 시청했는데 그들은 정 PD를 향해 내부 쭉쟁이, 횡령범, 배임범, 학 경력 위조범, 노래방 운영자, 소장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격 모독을 조중동 방식을 통해 받아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 변경을 최영민이 하여 계정이 수시간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정 PD는 생방송에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정 PD는 급히 귀국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정천수 사기꾼이란 이미지가 각인된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여 년 동안 그는 법정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더탐사 측이 또다시 신조 발행을 시도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집단 감금 폭행 사건까지 비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정 PD는 경기도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원 중에 있는 상황에 또다시 더탐사는 오는 3월 30일 제3차 신조 발행을 시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첼리스트 청담동 술집 의혹 보도를 한 더탐사는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보 진영 약 70%가 첼리스트 청담동 술집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으니 진보 진영의 윤석열, 한동훈 등에 대한 감정과 분노 등을 통해 마음의 안락한 여론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들과 유튜버 그리고 많은 셀럽들이 이에 적극 동조했었죠. 해당 보도는 매우 민감한 정치 소재이고 상대 보수 진영으로부터 반격의 빌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보도를 할 매체는 강진구의 말 그대로 확실한 스모킹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대로 태블릿 PC도 스모킹건도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그 어떤 확증적 물증도 그들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더탐사는 무려 30여 차례에 이르는 관련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의혹 보도는 더 큰 의혹을 낳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튜버 중 김성수TV는 최근 첼리스트는 국정원 세작이다 까지 말하기에 이릅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도 아닌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의 전언을 통해 보도된 이 사건은 결국 한동훈 법무장관의 10억 손배소와 더불어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앞다퉈 보도하며 더탐사가 제기한 보도는 의혹 수준을 넘어 탐사 보도의 기본인 제보자의 신빙성 확보조차 없는 가짜뉴스로 치부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중도층이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더탐사는 언론 탄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두 대표가 연출했던 체포시 실시간 방송을 통한 슈퍼챗을 챙겼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더탐사가 이렇게 하루에 벌어들인 슈퍼챗 액수만도 7,1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생방송을 켜고 항의 방문했으며 명목은 취재였다 말하지만 그들은 방송을 통해 한동훈 당신도 당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열린공감TV 시절 정PD와 함께 보도했던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 수십여 차례 방송했었습니다. 이 일로 정PD와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의 자택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검찰로부터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소가 되어 법정에 이미 네 차례나 서고 있는 사람은 정PD가 유일합니다. 더탐사는 최근 법원 서류에 정PD는 이른바 줄리보도를 주도적으로 하여 기소된 자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보도를 지금까지도 주도적으로 하며 많은 후원과 슈퍼챗을 받고 있는 더탐사가 이 일에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본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린공감TV 정PD는 첼리스트와 3시간여 통화를 했었고 관련 녹취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첼리스트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보도를 일체 삼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 자해에 의한 그 어떤 증거나 제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첼리스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온 이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해당 의혹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술 정치를 하는 술꾼 윤석열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와 술을 마시며 이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뉴스라는 영역의 보도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최소한의 상식적 체크사항은 기자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제보가 언론사에 쏟아집니다. 윤석열이 영매라고 한다. 윤석열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한동훈은 다른 여자가 있다. 한동훈 딸이 어쨌다. 등등. 하지만 이런 제보 대다수는 그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거나 그들끼리 잡담 수준으로 나눈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잡담을 기사로 보도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잡담 내용 중 매우 사실적 묘사들도 포함됩니다. 잡담자 중에 그들과 친분이 있거나 친분이 있었던 과거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사람 이름까지 들먹이며 매우 그럴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정원 세자까지 비화되는 입씁쓸한 음모론 만들기와 그에 동조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의 한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꼭 반드시 그때 그 술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를 바라는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를 이용한 이 어이없는 보도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민주당에 매우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첼리스트 청담동 술집 의혹을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면 첨담동이다, 논현동이다, 압구정이다 라며 장소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한 여가수 출신 영업장 대표의 인격말사까지 한 이 보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확증적 물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들은 더탐사에서 더참사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여가수 출신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로 시민들을 혹세무민했던 더탐사 측은 15개에 이르는 해당 방송 영상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여가수 출신 사업주 피의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해당 영상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하루에 500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영상을 삭제한다면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이었단 것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에 빠진 더탐사. 바로 더참사가 된 것입니다. 시민언론 더참사가 저희 시민언론 더참사가 저희 시민언론 더참사가 사실로 믿고 싶어하는 것과 진실은 다릅니다. 아직까지 1여 년 동안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을 빼앗긴 정PD는 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신저나 셀럽을 믿지 마세요. 정명석을 믿는 그들처럼 되지 마세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